자, 이 시간에는 무용 선수들의 발목 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치동에는 무용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발목을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용 선수들의 발목 염좌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목 염좌라는 것은 충격이나 무리한 운동 때문에 발목 주위에 힘줄이나 인대가 이제 붙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손상의 가장 많은 원인이라고 그러고요. 20%쯤 차지하고요. 또 그중에서 댄서, 춤추는 사람이 가장 많은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발목 염좌는 이제 인대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은 통증, 붓고 색깔이 파랗게 되고 압통, 또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은 무리한 운동이나 충격, 반복되는 충격. 또 밟힌 경우, 바닥이 고르지 않는 경우 등이 원인이 되겠고요. 주요 부상 부위는 천겁이인데, 앞에 있는 천, 거골과 비골 사이인데, 천겁인데가 가장 많고요. 종비인데, 종골과 비골 사이인데, 또두 번째고요. 후겁인데, 뒤쪽에 있는 겁인데, 이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위험인자는 몸을 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전에 다쳤던 경우가 가장 많은 위험 인자로 갑니다. 그 외에 바닥이 고르지 않은 경우, 무리한 자세, 신발이 안 맞는 경우 등이 있겠죠. 예방은 충분한 사전 물포기, 즉 휴식, 또 테이핑과 보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이제 종아리 바깥쪽의 근육을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진단은 엑스레이가 기본이고요. 뼈에 이제 문제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초음파 검사로는 인대, 관절에 무슨 염증이 있나를 보는 겁니다. 만성의 기구는 MR을 촬영하기도 하고요. 이학적 검사를 필요하기도 합니다. 발목을 이학적 검사는 이렇게 해보고요. 이런 테스트가 있고, 발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틸트하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 안테리어, 달로피블라 이리거먼트를 보는 초음파로 보는 영상입니다. 발을 이렇게 젖히면서 발을 이렇게 젖히면서 그 사이에 인대가 상처가 있나 끊어졌나 혹은 보였나를 보는 테스트입니다. 자, 치료는 휴식과 진통제가 있고요. 1단계는 압박, 석고고정, 어림짐질, 또 거상하고요. 2단계는 그 부위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3단계는 이제 강화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 외에 주사치료나 최충격파 치료, 수술 등이 있습니다. 자, 주사치료는 이제 저희들이 통증 갖고 다니는 게 주사치료인데요. 초음파를 보면서 부어있는 인대, 관절에 치료제를 주사합니다. 보통 주사하면 파열되지 않은 경우에는 붓기가 빠지면서 즉시 통증이 사라집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디알렌, 포도당 이런 주사가 부작용이 좋고 또 인대를 튼튼하게 합니다. 최근에 어떤 무용 선수가 스트레칭 하다가 발못이 삐끗했습니다. 그래서 통증 때문에 점프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중요한 리허설이 있었는데 점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부어있는 인대에 PDLN 혹은 DNA 뭐 이런 주사를 했더니 통증 없이 시합을 잘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무용 선수들의 발목 염좌에 대해서를 이제 이렇게 X마인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정의는 힘줄이나 인대가 끊는 것, 스포츠 손상이 20%를 차지하고 댄스가 많이 부상을 당하고요. 증상은 붓고 통증. 원인은 무리한 운동, 충격, 반복, 다른 데 밟힌 경우. 주요 부상 부위는 이 전거비인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종비인대가 많습니다. 위험 인자는 전에 다쳤던 경우, 또 무리한 자세가 있을 거고, 예방은 혹시 발목이 아프면은 테이핑과 보호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몸풀기, 또 페리니알 종아리 근육의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진단은 엑스레이나 초음파, MRI,
이약지검사 등이 있겠죠. 시료는 진통제, 석고고정, 스트레칭, 지구력 훈련 등이 있겠고 그다음에 초음파로 이제 관절에 주사합니다. 부기가 빠지면 즉시 통증이 사라지고 인대가 튼튼하게 합니다. 그 외에 체중증파와 수술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무용선수가 통증 때문에 다음날 시합을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 초음파로 주사 맞고 바로 통증이 사라져서 시합을 잘했다고 합니다.